자,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서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얘는 제목대로 보시면 현금 흐름을 뭐 한다는 거예요. 네, 할인해서 판단하는 방법인데, 요때 이 대상이 되는 요 현금 흐름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 안으로부터 발생, 우리 아까 측정해 봤었죠? 그죠? 예,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영업 현금 흐름 해 봤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여기가 뭐였겠어요? 세후 현금 흐름이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매각 현금 흐름에서 보면은 매도 가격 있죠? 순매도액 나오고. 세전 또는 세후 있죠. 여기서 나오는 건 세후 지분 복귀액. 이거는 세후 현금 수지. 그러니까 얘네는 요두 가지의 흐름 있죠. 이거를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투자안을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근데 뭐하고 비교하냐면 얘가 세후잖아요. 그러니까 총 투자액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분 투자액과 비교하는 거예요. 무슨 투자액과? 지분 투자예요. 네. 자, 그러면 거기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을 보시게 되면은요. 장래 기대되는 현금 수익과 현재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고 이것을 서로 비교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놨죠. 자, 그랬을 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여러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놨어요. 그죠? 293페이지에. 거기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하는 거예요. 할인 기법이니까. 그러면 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장래 수익과 지출을 추계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추계된 현금 수지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요. 위험을 근거로 적정한 위험 조정 할인율을 결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할인율을 가지고 현재 가치로 우리가 환원해서 투자 판단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방법에는 수년가법이라는 게 있고요.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거 계산 문제로도 많이 줬었는데 요즘은 계산 문제가 안 나와요. 왜안 나오냐면 시간 많이 걸려요. 이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여기 수년가법에서는요. 얘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수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 있죠. 여기서 현금 유출의 현가 있죠? 이거를 빼서 계산해요. 뺀요 금액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 방식이고요.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수익성 지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요,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계산해요. 그래서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빼고 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는데요.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는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요. 현금 유출의 현가 있죠? 예, 이거를 갖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에요. 그래서 얘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해요? 투자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요. 지출한 지분 투자액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요게 무슨 투자액이에요? 지분 투자액이자 이게 현금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요렇게 3년 동안에 1년 때는 550만 원, 2년 차에는 1210만 원, 3년 차에는 1331만 원의 세후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를 다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될 때 할인율로 10%를 줘요. 몇 프로? 10%. 그러면 1 플러스 0.1이거든요. 550을 1.1로 할인하면은 500만 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 500. 근데 얘는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0.1에 대한 자승인 거예요. 2년이니까. 그럼 1.21이 돼요. 이거 할인하면은 10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3년에 있을 때는요. 1 플러스 0.1에 3승이니까 1.331이 돼요. 할인율이. 그러면 10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요거 세 가지가 바로 뭐겠어요? 이게 유입의 현가가 되는 거예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그러면 얘는 뭐가 되고요? 얘가 현금 뭐가 되고? 유출이고. 여기 있는 애가 현금 유입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유입하고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유출을 비교하는데 순영가법은 유입에서 유출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유입이 얼마냐면 2,500이죠. 그죠? 유출이 얼마예요? 2,500에서 2,000을 빼면 어떻게 돼요? 500이 남잖아요. 0보다 크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럼 순영가가 0보다 크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순영가 0보다 크다라는 의미는? 이거 지난번에 해봤잖아요. 네? 지난번에.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1000억을 투자해가지고요.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어요. 투자해야 안 해요? 투자 안 할 거 같아요. 얼마 벌면 투자해요? 1000억 투자할 때. 네? 100억이요? 아니 그냥 칠판상에 있는 분필 글씨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100억을 벌면 투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500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요구하는 100억의 수익을 충족을 시켜주고 500만 원의 추가적인 이윤이 발생한 거예요. 즉 일종의 초과이윤이 발생한 거예요.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요 할인율 있죠? 요게 요구 수익률이라고요. 우리가 투자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요구 수익률은 충족이 되겠죠. 이거를 충족시켜주고도 추가적인 이윤, 즉 초과이윤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0보다 크면.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겠어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은 충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이거나 0보다 크면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0보다 크죠? 그러면 얘가 1보다 커요. 자, 단일 투자안일 때 있죠? 단일 투자안이라는 건 하나의 투자안이에요. 하나의 투자안에서는 모든 결과가 똑같아요. 얘가 0보다 크면 얘가 1보다 크고 얘가 요구수보다 커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유입의 현가가 2,500이죠. 유출이 얼마예요? 나누면 1.25 나온다고요. 1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투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기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순연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다. 그럼 맞는 편이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또 얘는 유입하고 유출을 같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유입하고 유출이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얘가 2000일 때 얘도 2000이라는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야지 같아질 거 아니에요. 유입과 유출이. 그러면 얘가 2000일 때 얘가 2000이면 얘가 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2000일 때 얘가 2000이면은 얘가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내부 수익률은 유입하고 유출을 같게 해주죠. 그래서 순연가를 뭐로 만들어주고요? 0으로. 수익성 지수를 뭐로?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라고요. 그죠? 0이잖아요. 두 개가 같아지면.
그렇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바로 뭐다? 내부 수익률이라고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물어봐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또 힘들어해요. 그죠? 복잡해 보이니까. 그러면 얘 순연가죠? 0이죠? 예? 그러면 순영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수죠? 얘가 1이 되죠? 그러면 수일이가 나오는 거예요. 순영이하고 수일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요 순영이는 빼기를 잘하고요. 순영가는 빼서 계산하는 거예요. 수일이는 나누기를 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중에 특히 순영이 있죠. 순영이는 나보다 빼기를 더 잘해요. 그 얘기는 순영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더 우수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럼 최소한 기본적인 거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어렵게 안 주고요. 간단하게도 줘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체킹할 거 알려드릴 테니까 구별하면 돼요. 그죠? 거기 순영가법이라고 있죠? 294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은 개념에 보시면 니은의 순영가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인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 리을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순연가가 0인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가 1이 된다라고 해놨죠. 그게 단일 투자안일 때. 예, 그게 들어가야 돼요. 단일 투자이라는 표현이 빠지면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의신청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의사결정 기준에 보게 되면 상호 독립적인 투자안이라고 해놨죠. 그거는 하나의 투자안일 때. 단일 투자안일 때는 순영가가 0보다 크면 채택하고 0보다 작으면 기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 있죠. 상호 배타적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투자 대안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될 때. 하나만 선택할 때는 순영가가 제일 큰 애를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이렇게 세 개의 투자 대안에 순영가가 있는데 얘는 100만 원이고요. 얘는 80만 원이고 얘는 50만 원이에요. 그럼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게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제일 큰 애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있죠. 예. 수익성 지수법은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얘는 투자 규모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 순연가법은요, 0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투자 규모의 차이를 구별을 못 해줘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투자안이 있는데 이걸 빼서 계산하잖아요. 이 순연가를 갖고 계산하는데 A안은 유입의 현가가 101억이고요. 유출이 100억이에요. 그럼 101억에서 100억 빼면은 1억 나오죠. 0보다 크죠. 그럼 타당성이 있잖아요. 근데 B안을 보게 되면 유입에 대한 게 11억이고요. 유출이 10억이에요. 그러면 역시 1억이죠. 역시 0보다 크잖아요. 그럼 둘 다 타당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100억을 투자해서 1억 번 거하고 10억을 투자해서 1억 번 거는 차이가 있죠. 그거를 여기서는 구별을 못 해주죠. 0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그거를 판단해 주는 게 수익성 지수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이렇게 계산하겠죠. 얘는 유입을 유출로 나눠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유입이 101억이고 유출이 100억이잖아요. 그럼 얘는 1.01 나온다고요. 근데 B를 계산하게 되면 유입이 11억이고 유출이 10억이죠. 그럼 얘는 1.1 나온다고요. 투자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성 지수가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더 좋잖아요. 0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투자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없는데 1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게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지문에 보면 295쪽에 맨 상단에 가게 되면 맨 끝에 줄이 있죠.
수년가가 부의 증대 크기를 알려주는 반면에 수익성 지수는 투자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놨잖아요. 따라서 투자 규모가 크면서 효율이 낮은 투자의 경우는 수년가는 크지만 수익성 지수가 적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년가하고 기타 모든 판단 지표가 동일할 때 초기 현금 투자가 적은 사업일수록 높은 수익성 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겠어요? 초기 투자 금액이 작잖아요. 작을수록 수익성 지수가 크게 나온다고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도요. 그 수익성 지수법에 거기 장단점이라고 해놨죠. 거기 보면은 얘도 그 할인율로는 뭐를 쓰냐면요. 요구 수익률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뭐를 쓴다? 요구 수익률. 그건 얘하고 똑같아요. 둘 다 할인율로 뭐 쓰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 쓰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법만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 쓰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그 밑에 나와 있죠. 자,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끔씩 써요. 내부 수익률이 0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수년가를 0으로 또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놨죠. 네, 그거는 밑줄 치고 기억해야 돼요.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여기를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 거기 그 296페이지에 가면 수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우월한 이유라고 나와 있죠. 예. 일단은 거기서는 이것만 일단 하시면 돼요. 수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수식어가 들어가든지 간에 뭐가 우수하다고 보시면 돼요. 수년가법이 우수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그 부의 극대화의 논리를 판단할 때도 얘가 우수해요. 부의 극대화. 그리고 재투자에 대한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얘가 우수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 재투자율이 있죠. 그 다음에 부의 극대화 있죠. 그 다음에 복수의 내부 수익률 뭐 이런 게 있어요. 재투자율을 기준했을 때 수년가법이 우수한 이유가 뭐냐면 재투자율의 차이예요. 재투자율. 그러면 수년가법은 재투자율로 뭐를 쓰냐면요. 요구 수익률을 쓰고요. 내부 수익률법은 재투자율로 내부 수익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더 우수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자 여기 10억을 투자하면요. 자체적으로 한 1억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사업의 내부 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10%예요. 이 사업 자체에서. 그런데 투자자는 투자할 때 뭐하고 비교해서 투자해요? 요구 수익률과. 근데 초기에 투자할 때는요. 요구 수익률이 9%였어요. 근데 이 사업의 내부 수익률이 이거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1년 후에 다시 재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의 리스크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죠. 1년 후에는 이 투자 안에 리스크가 커지면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1%가 됐어요. 그죠? 근데 얘는 몇 프로예요? 10%. 그러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내부 수익률이 작잖아요. 그러면 재투자율로 요구 수익률을 쓰는 수년가법에서는 이 사업에 재투자하지 않는다고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런데 내부 수익률법은 이걸 그냥 재투자율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인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 것인데 그거보다 작더라도 그냥 이걸로 재투자를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가 더 우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법이? 수년가법이. 위험의 크기를 감안한 할인율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주지는 않고 뭐라고 주냐면 재투자에 대한 기준으로 하더라 가정하더라도 무슨 방법이 더 우수하다. 수용가법이 더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의 극대화라는 판단은 뭐냐면요. 부의 극대화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수년가를 기준으로.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A라는 투자안이 있고 B라는 투자안이 있을 때요. 수년가가 있고 내부 수익률이 있어요. A 투자는 수년가가 천만 원이고요. 내부 수익률은 한 15.1% 돼요. 근데 B라는 투자는 수년가가 800만 원인데 내부 수익률이 한 17.6% 정도가 돼요. 그죠? 그러면 내부 수익률을 기준하게 되면 얘가 우수하죠. B가 더 크니까 A보다는. 근데 수년가를 기준하면 얘가 더 크잖아요. 근데 부의 극대화의 판단 기준은 수년가의 크기로 판단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얘가 절대적으로 우수할 수밖에 없어요. 부의 극대화의 판단 기준은 수년가의 크기로 판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게 되면요. 내부 수익률법으로는 어느 게 더 나은 투자 대안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년가법으로 다시 측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논리를 비교하더라도 뭐가 우수하다? 수년가법. 그 정도만 물어봐요. 그 정도만. 부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무슨 방법이 더 우수하다? 예, 수년가법이 더 우수하다. 뭐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예,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넘어가셔서 299페이지 가 보시면은 거기 하단에 예제 하나 나와 있죠. 예. 자, 내부 수익률이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2번을 보면 수년가는 장래에 발생할 수입의 현가총액에서 비용의 현가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러니까 맞는 편이죠. 차감한 게 뺀 거잖아요. 근데 3번을 봤더니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내부 수익률이 요구보다 커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그 크기만 갖고도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얘네 표현을 볼 때요. 이제 표현상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 310페이지 가보세요. 자, 310페이지 가시면 문제 2번 있죠. 예. 자, 1번 지문에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적은 경우에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투자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5번 지문에 가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적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매기간의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옆에 문제 3번을 가게 되면요. 3번 지문에 2번. 내부 수익률이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죠. 수년가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죠. 수년가가 0보다 작으면 투자 타당성이 없죠. 근데 수익성 지수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 지문을 가게 되면, 4번 문제를 가시게 되면, 1번에 할인연금 수지법은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에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그거를 반영을 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비교하는 방법이니까. 근데 거기 3번 지문에 뭐 이렇게 돼 있죠. 수년제 가치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있죠. 수익성 지수가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투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문제 5번이 있어요. 5번에 보시면 뭐라고 해놨냐면요. 1번 지문에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이라는 게 틀렸죠.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을 갔더니 이렇게 되겠죠. 수년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게 답이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나온 애들은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계산에 대한 논리는 지금은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요즘은 이 계산하는 논리를 여러분들 시험에서 인용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왜? 이게 시간 많이 걸려요. 저희들은 이거를 계산을 할 때 쉽게 쉽게 계산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계산할 때도 나중에 요령은 있어요. 요령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315페이지 가면 문제 9번 있죠. 네? 문제 9번을 가면은 할인율이 몇 프로예요? 7%죠. 근데 거기 사업안 A를 보게 되면 말기 현금 유입이 7,400 얼마로 돼 있어요? 90만 원이죠. 그러면 7,000에 7%면 얼마예요? 그럼 490이면 걘 7,000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7,490만 원이죠. 그럼 얘 할인율을 하려고 그러면 1 플러스 0.07로 할인해야 된다고요. 그럼 1.07로 할인하면은 얘7,000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7%를 줬고 여기 490을 준다는 얘기는 그냥 이거 빼란 얘기예요. 그냥 7,000. 그럼 거기 C를 가게 되면은 3,210만 원이라고 해놨죠. 그러면 자, 3,000에 7%면 얼마야? 그러니까 얘도 그냥 3,000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두 개는 계산을 안 해도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요령으로 배열을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할인율은 보고 계산을 들어가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지문이 보면은 순영가도 구해야 되고 수익성 지수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거 언제 다 구하겠어요? 1번 안에 구하기 힘들어요. 그죠? 이게 괜히 이런 데 집착하지 말라고요. 이런 데 계산해서 이걸 다 풀어야 돼. 이게 아니라 이론이라도 좀 정확하게 해달라고요. 용어라도. 그게 답을 맞추는 첩경인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금융호에 대한 부분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323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금융론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요 금융에 대한 것도요, 평균적으로 한 다섯 문항 정도 이렇게 인용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개정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죠? 개정된 법률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금융론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다음에는 금융이 끝날 거예요. 금융이 끝나고 마지막 주에 개발하면 끝날 거예요. 간평은 우리가 3월 1일 날한건 알고 있나요? 3월 1일 날? 우리 2000년 간평 들었나? 못 들었어? 인강 한번 또 봐야 되네. 그리고 5월 달이 되면은 아마 요약집으로 수업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분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걸로 해서. 그리고 결국은 같은 거 갖고 계속 도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주실 거는 뭐 열심히 해야 돼요? 복습, 복습.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습은 바라지도 않아요. 복습이라도. 그죠? 이 옆에 복습할 공간이 있어요. 이 옆에. 조그만 강의실이 있다고 해. 그죠? 어? 언제 남는다고? 오늘? 이천 언제 남는다고? 거기는? 거기 참 남친 있나? 남친 없는데 그럼 어디 가는 거야? 없잖아. 공부해야지, 남아서. 어? 여기 우리 저기 사장님 오늘 저기 가시나요? 어? 아니, 남아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복습을. 복습하다가 안 되면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어쨌든 해야지 실력이 개선이 되지. 이거 언제 이거 할 거예요, 언제? 에? 지금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장기적인 계획들을 갖고 모여있나?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거. 에? 합격해서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자, 어쨌든 한주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